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오테 교육이사 차진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피오테 핑크글로우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거 먼저 패키지부터 만나볼게요. 짜라란. 짜라란. 자, 핑크글로우. 이렇게 로즈골드로 박이 들어가 있고요. 앞에 보시면은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 고급스럽죠? 여기 옆에도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설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밑에 봉인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봉인지를 떼시면 짠 열려요. 여기 안에 있는 아이들은 다 빼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시게 되면은 짜잔, 미니배너가 이렇게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 배너는 이렇게 우리 아트카드 조립할 때처럼 이렇게 조립을 해서 세워두시면 돼요. 옆에다가. 그래서 이 패키지 옆에다가 같이 진열을 해놓으시면은 고객님들이 보시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미니 배너가 있고요. 이렇게 총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단상자를 한번 볼까요? 짜잔! 요것도 요 옆에 금박이 아주 짜잘짜잘하게 들어가 있고요. 핑크 그라데이션이 된 아주 고급스러운 단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하실 때 이렇게 너무 고급진 패키지에 고급진 용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선물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패키지 조립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다 빼세요. 일단은 다 빼고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접을 수 있도록 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을 딱 접어주시고, 여기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에다가 얘를 꽂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짠! 고정이 됐어요? 이렇게? 엄청 쉽죠? 우리 보랏빛빵 패키지 조립할 때처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담아줍니다. 짠! 이렇게 조립을 해서 샵에다가 DP를 해놓으시면 돼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자, 그리고 저희 지사로 연락을 주시면은 이렇게 A4 사이즈의 포스터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사로 문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면으로 되어 있고요. 요것도 샵에다가 붙여놓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꺼내 볼게요. 기대되는 아이예요. 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급스럽죠? 이렇게 하나씩 선물로 할 수가 있고, 살롱에서 판매하시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딱 꺼내놓으면 그냥 바로 눈길이 가지 않나요? 영양제가 이렇게 고급스러운 영양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자,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은 미니 배너에 이렇게 손상된 손톱, 그리고 이 아이는 흔들어서 사용을 했을 때 핑크펄이 올라와요. 그래서 흔들어서 핑크펄이 올라오도록 이렇게 시술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그냥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이 바르고 싶어 하시면은 흔들지 않고 바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할수 있는 그런 강화제라고 보시면 돼요. 비타민 A, B 그리고 실크 단백질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보습 가득 영양 듬뿍.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좀센 강화제 같은 경우에는 2주 바르고 무조건 지우라고 하잖아요. 너무 세서 그래요. 너무 손톱을 너무 건조하게 하니까 또 깨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영양 성분들을 넣어놨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손상된 손톱에는 2주 정도 사용을 하시면 되고, 특히나 지금 또 겨울철이잖아요. 겨울에는 어때요? 피부가 건조해요. 그래서 로션이나 큐티클 오일을 같이 사용해 주시면은 훨씬 더 탄탄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 하나만 사용을 하셔도 손톱은 충분히 탄탄해져요. 그냥 봤을 때는 투명해요. 어?
그냥 투명한데? 여기 밑에 자세히 보시면은 핑크펄이 가라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흔들어줍니다. 잘 섞일 수 있도록 충분하게 흔들어주세요. 그러면은 짠! 이렇게 뽀얘졌어요. 이렇게 뽀얘지면 올라온 거예요. 요런 미세한 핑크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핑크펄을 이제 흔들어서 사용하시게 되면 손톱 자체가 은은한 핑크빛의 광채가 나거든요. 그래서 손톱을 좀 더 생기 있어 보이게, 건강해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 줍니다. 요거는 젤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 건조를 시켜주는 매니큐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보이시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스타일링이 가능한 그런 강아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손에다가 직접 발라볼게요. 자, 먼저 흔들지 않고 사용을 할게요. 손톱에 유수분기가 있게 되면 아무래도 젤이든지 아니면은 매니큐어이든지 유지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젤 스타터로 한번 닦아주고 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깨끗한 맨손톱에다가 시술을 해주시면 돼요. 자, 핑크펄 없이 그냥 깔끔하게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묽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백모로 제작이 되었어요. 요거는 11mm입니다. 브러쉬 이거 솔대 길이가 11mm예요. 그리고 내용물은 10mm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소량으로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오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광택도 엄청 좋아요. 짠, 요렇게. 짜라란. 자, 이제 흔들어 볼게요. 쉐키쉐키. 쉐키쉐키. 탕탕탕. 탕탕탕 쳐서 핑크펄이 올라온 거 확인하고. 처음 바르실 때 이렇게 2컷 정도 바르시고 나서 건조시키시고 2, 3일 뒤에 이제 덧발라 주시면 돼요. 이틀이나 3일이 되고 나서 이제 한 번씩 또는 두 번씩 덧발라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은 이제 휴식기 아니면 괜히 그냥 손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막 뭐 아예 안 하긴 그렇고. 맞아요. 약간 뭔가 영양제면서 또 예쁜 거 바르고 싶고. 맞아요.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통 영양제 바르게 되면 그냥 투명이거나 하다 보니까 좀 밋밋하고 심심해 보일 수 있잖아요. 요거는 핑크펄이 들어가 있으니까 젤네일을 한 것처럼 계속 눈이 가요. 왜 우리 젤네일 하고 나면 계속 손 씻을 때 막 눈이 계속 가잖아요. 하이퍼 하면서. 그것처럼 요것도 핑크펄이 싹 올라오니까 계속해서 눈이 갑니다. 베이스에다가 핑크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핑크빛 광채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손톱을 조금 더 건강해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네일 하드너라고 보시면 돼요. 발림성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저도 지금 발라놨거든요. 이렇게 하면 살짝살짝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이렇게. 자, 보여드릴게요. 보이죠? 얘를 똑 떨어뜨리면 얘가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그냥 여기 안에서? 이렇게 얘네가 이렇게 스르르 움직이면서 반짝입니다. 스르르. 지문 안 남죠? 안 남죠? 저 이쪽 안 남죠? 안 남아요. 이 아이는 30분? 15분에서 30분 정도만 조심해 주시면 완전하게 마릅니다. 아트 효과.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죠. 아시죠 여러분? 피우 때는 한 가지 제품으로 여러 가지
활용을 하실 수 있는 합리적인 소비 POD입니다. 이게 카메라에는 솔직히 잘 안 담기는데 실제로 보면 되게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자기 만족인 것 같아요. 실제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손톱이었습니다. 제가 테스트하기 직전에 저의 손톱이에요. 테스트하기 전에 저의 손톱 상태는 이러하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봤고요. 진짜 저는 젤을 꼭 했어야 됐어요. 일상생활을 하려면 무조건 젤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이 상태로 지금 젤 네일 안 한 지 정말 오래됐거든요.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아무래도 내 손톱 자체가 튼튼하게 되면은 젤 네일 유지도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관리를 하시면 저처럼 탄탄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번에는 많이 좀 좋은 성분들을 많이 넣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펄이 또 함유가 되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도 시각적으로도 너무너무 좋죠? 그리고 뭐 살롱에서 서비스용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더 관리가는 느낌인가? 진짜 용기 패키지 안에 내용물 정말 정말 신경 많이 썼습니다. 정말 정말.